첨탑의 희망, 디펙트. 디. 냉, 레포, 홀. 아이야. 번개고체 도약 넣을까? 희귀도 높은 거 먹자. 어, 희귀도 높은 거 먹자. 희귀도 높은 게 세겠지? 그렇지 않을까? 합리적인 판단. 아. 고급 카드 재구성을 내리겠습니다. 특별 카드지? 헷갈렸네. 레이저 포인터. 찍기. 확집. 라가블린. 넌 첨탑의 희망이야. 어? 노래하는 미신 로봇. 돌리. 작은 소리 넣자. 아하. 그러면은 최적화도 사자. 아닌가? 최적화 지금 필요 없었나? 세일하길래 그만. 아니 싸게 살길래. 전기 역할. 된다. FTL을 넣을까 말까? 지금 수비가 엄청 안 되고 있죠? 이거는 때려잡아야 된다. 아이고 멍청이님 감사합니다. 녹색맛 이코인 심장클. 다음번에 레이저 포인터 나왔을 때
내가 편향이라 장기전을 못 가니까 빨리 잡는 게 나을 것 같아. 사실 마처가 녹색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증폭 메아리. 저열. 미라손인데 그냥 빈쇄장 할까? 미라손인데? 힘세고 강력한 미라손. 미라손이 강한 거지 디펙트가 강한 게 아니야. 저거 잡으러 가자. 랩불도 있고 엘리트 잡아서 유물 더 챙기죠. 어차피 전기역 한만 빨리 잡혀주면 다 잡을 수 있는데 망할 일이. 아니, 아 그래도 손 잡네. 아 이러면 또 이걸 자가 수리각을 봐야 되나 아니면 그냥 잡아야 되나? 아니 반복 4개라서 죽는구나. 글던 내기. 띠용. 사기치네. 서순했다. 근데 이 정도로 잘 나왔으면 서순 좀 해도 이기지 않을까? 그래도 빙하 하나 필요하겠지? 빙하, 빙하하이라는 뜻. 멤버십 카드 사고 방열판 살 수 있지? 미라손 방열판 궁룰이지. 평형. 빨리 역학 빨리 편향 역학 빨리. 아씨 이걸 역학을 못 쓰네. 제발 저기 에헤이 덱 섞였다. 조짐. 됐다, 나왔다. 으아! 위험했다. 진짜 위험했다. 전기역학 위험했지만 전투가 끝나고 체력이 올랐어. 역학 어차피 못 쓰는 거였긴 한데 맨 마지막에 있냐. G10 심장 때려. 오늘 집에 오자마자 4시간 태웠는데 이렇게 쉽게 본체를
두개나 모으시다. 포기하지 마세요. 회의감이 드므로 오늘 방송은 그만 보겠습니다. 사과하세요. 주사위 많이 굴리면 언젠간 나오겠지. 증폭도 강화자. 안녕하세요. 엘리를 잡자. 걔 노답 삼형제. 사반복. 어차피 공격카드 안 보니까 속박 상관없어. 편향 쓰고. 다 필요 없지 이것들. FTL은 이미 있고. 미라손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마. 야야야야야! 미라손 디펙트 폼 파워포션 폭풍. 진정으로 쳐받는 모습. 어우 아퍼. 어우 아퍼. 오. 감정의 조각. 볶음이. 뭘 살까? 심장 생각하면 볶음이가 낫지 않을까? 1. 증보. 인지 편향. 버퍼. 폭풍. 이거 터보 같은 거 나오면 잡아야겠다. 코스트가 모자라네. 아까 터보 하나 거르긴 했는데, 아이. 힐 안 했다. 조각문. 근데 터보 플러스 아니면 또 집기가 그래가지고. 증폭 찾아보자. 강력 메리. 아이 당연히 메리인가? 서진가? 서진가 메리인가? 메리 서지 서지 메리 메리 서지 서지 메리 서지 메리 메리 서지 서지 메리 메리 서지 서지 편향 메리 서지 편향 메리 메리 서지 서지 메리.
메아리. 미라손. 미라손 효과 더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초커는 일단 절대 아닌 것 같고 아스트롤라비밖에 없겠네. 어차피 판도라 할 건 아니. 판도라 해봤자 내장인데 아스트롤라베는 강화된 거 들어오니까 라베가 더 나을 것 같은데. 3코덱인 게 아쉽긴 하네요. 어이 세상에. 뭐야 이게. 하위모가 왜 나와. 카카는 기억할 것입니다. 나 카카 자신 있나. 함 해볼까. 자신 있냐고. 호기심 대 창의력의 대결이다. 에이 저거 맞췄으면 잡았는데. 메아리를 달래 도둑놈이. 차 세트. 와 에임바. 탑을 뒤집어 놓는구나. 일뎀. 3코덱인 게 되게 아쉽네. 그래도 체력 상태를 보면은 그냥 무진장 센 건 맞는데. 일대 모자라서 저거 못 잡는. 고기. 이 디펙트가 고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건 몰랐네. 고기 맛을 처음 본 디펙트. 증폭? 카카 이즈 커밍.
야! 핸드 봐라. 고기. 버퍼. 3코덱인 게 너무 아쉽네. 이거 카카랑 싸울 때 핸드 한번 꼬이면 죽겠는데. 도약. 고작 도약 따위로 막을 수 없겠지? 그래도 넣어두는 게 딸기 엘리트 더 잡자. 레인지 편향 상석은 없지. 창공 한 두 개 나와야 되지 않을까. 당장 폭풍 없으면 카카도 힘들 것 같긴 한데. 에너지 포션 스택 옆에 가서 카드 더 봐야겠다. 아닌가? 강화도 할까? 한 장을 복제합니다. 폭풍? 폭풍불 좀 빨리 좀 만들어 놓을걸. 방열판이 제일 난가? 폭풍을 강화해놓고 여기서 강화했었는데. 애매하게 돌아가네. 순무 서지 서지 편향 아님 터보 넣을까? 백소 터보 서지 다 넣을만한데. 근데 지금 딱히 편향 페널티 안 나가도 되는데. 아니 뭐 물론 막으면 더 좋지. 백소나 터보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서지로 깎이, 그러니까 편향으로 깎이기 전에 몹 뚝배기가 깨지든 내 뚝배기가 깨지든 둘 중에 하나는 깨진. 소음이나 터보. 카카 해브 자신. 아쉬 터보색.
지금 심장 걱정할 게 아니라 카카 걱정해야 됩니다. 카카가 더 세요. 심장 어점입니다. 파워가 충분해야 된다. 평형 수분 모자. 메아리 의미 없이 날린 메아리. 이제 아무도 안 남았다. 잡았네. 카카 허접색. 심장전 포션으로 때워야 되지 않을까? 잘 모르겠네. 포션을 먹을까 말까. 먹자. 달팽이 전기구이. 폭풍 강화합시다. 딜 챙겨야지. 산폭풍 닷. 치약 살까? 아니야, 포션 사자. 숟가락은 필요 없지. 닷 제거. 아, 숟가락 있으면은 알고리즘 살 수도 있긴 하네. 뭐 지우지? 지울 거 있나? 지울 거 없네. 최적 하나 지울까? 딩다르랭딩딩딩딩딩딩딩딩딩. 심장전에서는 명중 괜찮을 것 같은데. 창방에서는 필요 없지만. 위풍당당 터보? 아, 빼고 저거 쓰자. 에너지 치약? 치약 들어 아까울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깬 것 같긴 해. 물거리 재활용. 지금 방열판 쓰고 나서 덱 컨트롤 할 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별론 것 같아. 덱 체력. 아싸, 폭풍 첫 턴에 잡혔다.
보자. 어접쇠 볶음이 저거 볶음이라서 상관없음. 이거는 솔직히 드로우가 좀 안 좋았다. 아무튼 이겼죠? 어접색 어접색 3333 삥. 미라손이 디펙트를 이끌었다. 미라손 세머함 카카마저 무너지고